안녕하세요. 신발 바꾸는 남자 신바람입니다. 목요일은 신발 토크쇼. 지완이를 지난주에 모셔가지고 신발 토크쇼를 해봤는데 반응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한 주 더 해보기로 신바람의 주니어 지완이를 모시고 신발 토크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지한씨 나와주세요. 공룡박사 김지환이라고 합니다. 아빠는 신발박사인데 너는 공룡박사야? 근데 지난주랑 옷이 똑같네요. 그 이 옷밖에 없는 줄 알잖아요, 사람들이. 아빠가 옷 안 사주는 줄 알잖아요. 아빠는 옷이 다른데. 그건 제 마음입니다. 이 옷을 제일 좋아합니까? 방송용 옷인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? 학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. 지난주에 리뷰했던 그 지안이 신발을 잘 신고 다닙니까? 저 밖에 있어, 예. 밖에 있어, 예? 예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신바람이 작업했던 신발 중에 미공개로 붙여졌던 미공개 커스텀 신발을 오늘 드디어 세상에 공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예. 미공개란 뜻이 뭔지 압니까? 아직 공개 안 됐던. 오, 똑똑한데. 신바람의 X파일 커스텀 신발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. 커스텀을 했었고 지금은 뭐 수선 쪽, 복원 쪽으로 하시는 빡세라는 분이 계십니다. 그분이 처음 이 작업을 에어포스 1으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저는 뭐 그거를 오마주해서 덩크로 작업을 해봤습니다. 덩크로 작업을 했는데 자,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. 신바람이 만든 커스텀 신발 중 미공개 X파일 커스텀 신발 공개합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죠. 이거는 사실 제가 잘 신고 다닙니다.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이고 이 신발은 제가 농구공 3개를 뜯어가지고 덩크로 작업을 한 신발입니다. 스팔딩 NBA 농구공이라는 공이 두 개가 들어갔고 나이키에서 나온 에어조던 마크가 그려져 있는 농구공이 들어갔습니다. 두 개의 농구공 색상이 달라서 배색을 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농구공의 패턴들이 자유자재로 들어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. 아, 제작 과정을 못 담은 게 아쉽네. 지안씨, 이 신발에 대해서 평을 조금 해주시죠. 땅에 용암이 휩쓸린 느낌이랄까? 땅에 용암이 휩쓸린 느낌. 저번 토크쇼에서는 아빠가 만든 신발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 신발은 스타일이 어떻습니까? 이거 완벽한... 이 신발은 그러면 지완이라면 산다 안 산다? 당연히 사죠. 산다? 그러면 지완이 이 농구공 뜯어갖고 지완이 신발 하나 만들어줄까? 응! 그러면 작업비는 80만원입니다. 지안이 80만원 있어? 내 돈을 다 털어야겠네. 너 돈 다 털면 얼마 정도 있는데? 180만원? 180만원 있어? 부자네? 이 신발은 아빠가 잘 신다가 우리 지안이한테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아빠 발냄새 많이 배어 있을 텐데 괜찮아? 아빠 발톱무좀도 조금 있는...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못 보신 것 같아서 이거 잘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다른 여기에 다른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거는 실제 금이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금입니다. 지안이가 일단은 이번 신발은 스타일이 완벽하다라고 해줬고 또 아빠가 만든 신발을 산다 해줬기 때문에 아빠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합격을 한 것 같은 약간 기분이 드네요. 150점 몇 점 만점에? 180점. 오늘 신발 토크쇼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? 만날 수 있죠.
있겠죠? 만나고 안 만나고는 아빠 마음이지만 모르겠어요. 다음 주에 또 찍을지 안 찍을지. 아무튼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목요일엔 신발 토크쇼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